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NT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영역 구간은 여기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60일선에서 반등 나오고 20일선을 돌파하고 이틀 동안 지지가 나왔는데, 이게 물론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또는 내가 이 영역에서 10번을 나눠서 살 건데 이 영역에서 내가 10번을 나눠서 사겠다, 그래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도 뭐이 라인 언저리면 괜찮다, 이 양봉은 괜찮은 양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종목 말고 다른 거 매매할 거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런 윗자리까지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줬던 이런 추세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점의 추세 라인,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갈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들어갔다 라고 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여기선 도망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긴 했죠. 근데 올라가고 눌림 받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는 뭐가 좀 필요하다? 시간적인 조정 라인이 한번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물론 얘가 내일 당장 이렇게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눌리면은 요 라인 정도까지 와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이 변곡점, 다시 이 변곡점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여기 라인이 유지가 되는 이 변곡점을 노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검은색 선은 이런 형태의 변곡이었고, 제가 보고 있었던 거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유지가 되는 이런 변곡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는 거겠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고 관점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포지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일단은 여기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봤다, 나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접근을 해봤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번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기다려봐야죠. 예, 그때는 우리가 이 매수가를, 얘가 여기 라인까지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수가를 조정을 해갖고 이 아래 구간에서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이 라인 언저리가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 뭐 보수적인 자리 아니면 조금 리스크가 적은 자리,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할 건데, 아, 다음 주가 또 추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막5 영업일에다가 한 5개, 6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서, 그러면은 쉴까? 야,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또 쉬면 뭐합니까? 또 3일이면 3일 동안 또 집중해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갖고 용돈을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갖고, 제가 3일 동안 한 3종목, 4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집중해서 매매할 때막 100명, 200명이 함께 하는 것보다 한 50명, 30명이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저희가 3영업일 동안 매매를 할때막 100명, 200명씩 모이는 게 아니라 딱 50명 정도만 커트라인으로 설정을 해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이 끝났고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이 있는데, 난 금요일 날할 거야. 시간 많잖아. 네, 맞아요. 시간은 맞는데, 시간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뜸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료 종목 신청을 우선적으로 눌러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